인도네시아, we are Hanisu. 네, 안녕하세요. 핫이슈 리더 나연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핫이슈 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이슈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이슈 예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이슈 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이슈 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이슈 다나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 아이콘즈는 힙합 장르 기반의 댄스곡인데요. 앨범명 그대로 누구나 특별한 존재이며 누구나 아이콘즈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곡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 아이콘즈를 이제 회사에서 들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회사분들은 늘 저희에게 좋은 곡을 주고픈 마음이 항상 크시니까 이 좋은 곡을 애들이 잘 소화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들었을 때도 아이콘즈가 핫이슈라는 그룹의 색깔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무대를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저희가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멤버들마다 바뀌어오면서 와 재밌다, 와 신기해 이러면서 같이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콘즈 안무 중에 제가 예원이랑 마주보고 하는 안무가 있는데요. 그때 눈을 마주치면서 너무 재밌고 가끔은 웃음을 참기 힘들 때도 있고 가끔은 힘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무비 개인 컷을 찍는데 제가 고속립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음원만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모니터를 보니까 결과물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는 케인 파트는 저희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멤버들이 다 다른 느낌으로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누가 특정 인물이 가장 잘 어울린다 보다는 막내들이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더 애교 있고 뭔가 귀여운 느낌이 나도 막상 무대를 할 때는 제스처도 연구하고 표정도 되게 카리스마 있게 해서 막내들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각자의 스타일로 굉장히 잘 소화를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멤버들마다 각자 다르게 되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언니 라인들은 뭔가 그런 성숙한 미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막내즈들은 언니가 말하다시피 뭔가 카리스마 속에 숨겨져 있는 귀여움? 그런 영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잘 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메이나 언니가 조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후렴 부분 할 때 메이나 언니가 가운데서 이 제스처? 하면서 걸어 나오는데 아, 그때 진짜 할 말을 잃습니다. Thank you. 부끄러워요, 갑자기. 저는 생각에는 언니들이는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더 잘 어울리거든요. 막내들이는 뭔가 그거 뭔지 귀여운 거는데 뭔가 나보스타 그 이런 거 느낌이 있어. 나보스타 이런 거 느낌이 있어. 네, 저는 저도 이 너무 모든 멤버가 잘 어울려서 많이 고민이 됐는데, 또 이게 메이나 언니가 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지만 또 저희 옆에 있는 형신 언니도 멋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레 움직임의 뒷모습. 저는 약간 처음부터 많이 느꼈는데 이제 뮤비를 찍으면서 더 많이 느낀 게 이제 메이나 언니가 시원하게 단발을 자르면서 그 쿨한 느낌이 더 짙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뮤비 촬영을 하는데 진짜 그냥 앉아있고 이렇게 눈짓만 주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메이나 언니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저희 그라타타 촬영 때 메이나 언니가 첫 번째 타자였거든요. 맞아. 그때도 진짜 잘했었는데 이번 아이콘즈 언니 뮤비 모니터링 하면서 확실히 더 멋있어진 진짜. 그걸 느꼈습니다. I 저는 이거는 저희 하디슈의 좀 강점이기도 한데 스포티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룹인 것 같아요. 스포티하고 걸크러쉬한 느낌? 근데 실제 성격도 털털해서 이렇게 말하면 세 가지 말한 거 아닌가요? 알겠어, 하나를 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춤을 다 잘 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막 안무 구멍, 댄스 구멍 이런 거 없이 정말 다 잘 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의 재미가 아닐까, 저희의 개그, 유머가 아닐까. 진짜 저희끼리 안무 연습을 하거나 모여있으면 그냥 배꼽이 빠질 정도로 계속 웃어요. 너무 웃겨요. 아, 저는 뭔가 멤버별 그 보이스에 있어서 정말 다 되게 특색이 있고 뭔가 되게 한번 딱 들었을 때 구분이 어느 정도 쉽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되게 특별한 장 같습니다.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저희만의 그 기류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닐까요? 저 있는데요. 하이틴 컨셉이에요. 하이틴. 저는 멤버들이 다 성인이 되면 사랑 노래를 좀 쓰고 싶어요. 다 성인이 됐을 때. 아이고. 아, 저는 약간 R&B 힙합? 좀 외국 느낌이 많이 들어간 막 치즈 같은 그런 느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되게 약간 새롭게 유닛처럼 해서 약간 이어서 뭔가 무대를 좀 각자 되게 스타일에 맞춰서 해보고도 싶어요. 저는 근데 모든 멤버가 다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꼭 언니 라이들과 같이 완전 귀염 뽀짝한 안무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핑크핑크한 세상 속에서 언니 라인들과 언니 라인과 나현 언니 이렇게 세 명이서 네 원합니다. 핑크색깔 옷 입고 저희 핑크색 옷이 포인트예요. 기대해 주세요. 이거는 메이나 언니 때문에 전파가 된 건데 이제 저희 하디슈 멤버들이 다 영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네. 맞아요. Sorry girl, bye girl 이렇게 하면서. 맞아 맞아. 영어 실력 다들 늘고 있어요 이제. 아주 좋아요. 저는 하나 말하자면 이제 나연이의 뭔가 말을 하는 습관인데 이제 평상시에 되게 얘도 그렇고 뭔가 저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성을 좀 붙이고 말을 하는 편인데 이제 가끔씩 뭔가 이제 저희 활동명을 부를 때는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형신이가 무의식 중에 그게 나왔다가 아 김형신이요 이러고 굳이 한 더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활동을 하면서 생겼어요. 네, 저는요. 저는 예빈이가 저희 이제 스케줄을 이제 가거나 하면 이제 촬영하는 스케줄 가면 먹을 거를 바리바리 써요. 근데 웃긴 거는 자기는 안 먹고 남들 나눠주기만 해요. 아, 저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도라에몽 주머니. 맞아, 너무 귀여워요. 저희 멤버 모두가 많이 듣는 곡은 요즘은 아이콘즈이지 않나. 하루에 진짜 4시간에서 6시간씩은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즘 드림캐쳐 선배님들의 네, 드림캐쳐 선배님들의 휘슬이라는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요. 거의 하루에 들으면 그 한 번 노래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어요. 네. 아, 저는 키아날레데 선배님의 Honest라는 곡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는 KDA 네, 맨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요 Supreme 선배님 호랑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희가 데뷔 전에 이제 핫이슈 팀명 알고 나서부터 저희끼리 조금씩 말했던 건데 짱이슈! 네, 짱이슈라는 키워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저는요 핫이슈가 핫이슈 했다라는 말 좋아합니다. 이거 다 저희가 맞아, 데뷔 전부터 얘기했던 말이거든요. 하나 뭔가 듣고 싶은 거는 약간 믿듯 이슈. 아~ 미드슈.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퍼포먼스가 엄청 이렇게 센 그룹이다 보니까 퍼포먼스 맛집 약간 이런 말도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좀 흥이 날 수 있도록 핫이슈 베이비나 This is 핫이슈 정도 듣고 싶습니다. 핫이슈 베이비. 아무래도 저희 핫이슈는 지금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라는 네.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핫이슈는 실만 식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영원합시다. 이렇게 한 명씩. 저는 올해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나도. 우리 벌써 두 번째 활동이니까 앞으로 100번째 활동까지 쭉 함께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핫이슈!